지금부터 이러닝 에듀테크 고객 초청 우수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우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를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면 지금 오늘 여기서 보인 장면은 지금 저기 보이고 있는 화면이 여러분이 저와 파워포인트를 보는 화면을 대체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저기다 보이는 장면 저 그대로를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신다고 하면 핸드폰이 7인치, 5인치 있는데 그 핸드폰이 여러분 위치에서 7인치를 쭉 하게 되면 이 스크린보다 더 큰 화면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보고 저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같은 화면이 만약 핸드폰으로 나온다면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는 이제 스마트화가 된다. 그렇다면 강의를 교실이나 강연장이나 컨퍼런스장에 안 가도 볼 수 있는 강의, 또 그 강의가 다시 녹화가 돼서 영원히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강의가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6천년 동안 인류에게 프레젠테이션, 설교, 목사님 말씀, 선생님 강의가 드디어 녹화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챌린지는 오늘 여기서 보신 비디오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 비디오를 다시 여러분이 바로 유튜브나 또 이러닝 코리아 사이트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 비디오를 보는 것과 차별화가 무엇이 되나? 오직 차별화는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질문을 하시는 것, 서로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 외에는 다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플립 러닝 같은 교실을 컨퍼런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컨퍼런스도 플립 컨퍼런스 오시기 전에 미리 보고 제가 50분 동안 제가 강연하는 걸 여러분이 듣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50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디스커션 토의하는 시간이 되는 문화로 바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정보 화라는 의미는 글씨로 쓰거나 혹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동영상 수업에 가서 교실에 있는 칠판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얼굴과 제 파워포인트가 한 대 나와서 때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화면을 볼 때는 화면이 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저쪽을 쳐다보게 되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는 시점이 이렇게 변하면 이 화면이 크게 변해서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커지게 되는 그래서 자연히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을 보나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나 판단하는 학생들의 카메라 스위치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 화면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보면 선생님 얼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만약 이런 방식으로 수업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선생님 눈이 제가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지만 만약 제가 저 뒤에서 같은 프레젠테이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제 눈에 눈 맞추는 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게 되는 과거 MIT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맞춤이다 이렇게 하는 비디오도 제가 봤는데 선생님의 눈 맞춤을 동시에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의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본 이 강의 비디오가 만약 똑같은 비디오를 저 옆방에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저 화면을 쳐다봤다면 옆방에서도 저 화면을 켜놓고 제주도에서도 부산 코엑스, 저 백스코에서도 킨텍스에도 켜놓게 되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버츄얼리 어느 곳이나 가게 되고 또 지금 라이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 비디오가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강의를 원격지에 듣는 것이 이렇게 와서 듣는 것보다 나은 방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비디오 강의가 교실에서 한번 한 강의가 영원히 동영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동영상으로 남아서 영원히 유튜브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푼 사람은 노벨 평화상, 교육상 다 받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담임에서 어쩌면 플러스지 모르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